자, 다음은요. 이건 정말 좀 유용한 기능일 거예요. 그래서 인풋박스에 대한 기능이기는 맞는데요. 그이 기능을 위해서 아까 전에 그려놓은 페이지에다가 인풋박스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여기 옆에다가. 비슷한 기능이기는 한데 하나 더 그려봅니다. 이 부분. 이두 번째 거에다가 해볼 거예요. 두 번째 거에다 해보는데 이번에는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릿수 입력 제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실행을 했을 때. 얘는 아까 마찬가지로 숫자 입력하는 거예요. 숫자 입력하는데, 뭐 예를 들면 정수분은 네 자리까지만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소수분은 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는 입력이 안 되게끔 맞게끔 입력 제한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은행 쪽에서 이런 기능들을 좀 요청할 때가 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설명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 똑같이 아이디도 중복되지 않는 아이디로 적당히 주고 데이터 타입을 이번에는 플러스로 한번 해볼게요. 소수점을 활용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 플러스로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입력할 때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들어가긴 할 거예요. 들어가긴 하는데 자릿수 제한을 만약에 둔다. 소수점은 뭐 셋째 자리까지만 입력이 돼야 된다. 정수분은 넷째 자리까지만 입력이 돼야 된다. 이런 식의 기능을 좀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냥 상태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기능을 쓰기 위해서 기능을 모른다면은 일일이 뭐 포맷 함수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제어를 한다 한들 이와 같이 입력하는 시점에서의 제대로 제어는 안될 거예요. 뭐 블러 시점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때나 되겠죠. 뭐 예를 들면 뭐 디스플레이 포맷을 한번 줘볼까요? 포맷을 주는데 이게 속상해서 만약에 나 요렇게 쓸 거야. 점점점 네 자리까지만 입력하고 요렇게만 쓸 거야. 해볼게요. 입력하면 이렇게 했을 때이 블러 시점에 제대로 안 먹히잖아 이런 것들. 자, 그랬을 때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해 주는지. 아이고, 저장이 안 됐었네요. 했을 때, 자, 들어가긴 하지만 이거 블러가 된 다음에 포커스가 빠져 나온 다음에 처리가 되는 거 보이시잖아요. 입력하는 순간부터 아예 막고자 하실 때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되게 유용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안 써보신 기능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 기능을 쓸 때는요, 이제 플러스로 해야지 당연히 소수점이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속성을 기억을 해주세요. 이 데이터 타입을 플러스로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했었던 validate on input도 true로 해주시는 건 맞아요. 요거 두 개는 맞춰 다니는 거죠? 두 개는 똑같은데요. 여기 하나 더 추가된 게이 max length 기능입니다. 아마 대부분이요, 이 맥스랭스 기능이 이제 정수부만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을 거예요. 맥스랭스를 해서 10자리까지, 20자리까지, 요렇게만 아마 써보셨을 텐데, 소수점 기능은 거의 안 써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놓고, 뭐 디스플레이 포맷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고, 밑에, 전 시간에 본요 validate on input 있죠? 얘 true로 하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린 게 max length로 자릿수 제한하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여기. 요 부분을요. 아마 대부분 정수부만 써보셨을 텐데 정수부가 아닌 얘를 소수점으로. 예를 들어 제가 5.3 해볼까요? 그럼 정수는 5자리까지만, 그리고 소수는 셋째 자리까지만 이 뜻이에요. 6.3.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을 하시고. 자, 리프레시를 한 다음에 다시금 입력을 해보는데, 제가 지금 누르고 있어요. 계속 숫자를. 숫자를 누르고 있는데 안 들어갑니다.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을 찍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누르면은 들어가죠. 5.3을 했으니까, 정수분은 다섯 자리까지만 입력되고, 소수분은 셋째 자릿수까지만 입력이 되는 거예요. 소수점 이하는. 더 이상 입력이 안 돼요. 제가 지금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입력을 막아주고 있잖아요. 요거는 자릿수 제한 같은 거 금융권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아, 입력할 때 헷갈리니까 요 자릿수까지만 입력되게 해달라. 더 이상 오타를 나는 방지하고 싶다.
이랬을 때 아마 액티브X를 썼던 예전의 제품들, CS 제품들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잘 되는데 외부로 오면서 이 기능들이 좀잘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을 거예요. 네, 웹스퀘어에서는 이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스랭스 기능을 잘 활용을 하셔서 자릿수 제한을 할때꼭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은. 그래도 한번 해봐야 기억에도 남겠죠? 별 내용 아닙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인풋박스 하나 그려놓고 가장 핵심이 되는 속성이 요세 개라고요. 데이터 타입을 플러스로 그리고 맥스랭스를 소수점으로 딱 입력을 주는 겁니다. 밸리데이트 온 인풋은 당연히 트루를 해놔야 되겠죠. 요세 가지 속성을 주고선 한번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했을 때 내가 입력한 정수부와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까지만 이게 입력이 되는지 이 부분들 함께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약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로컬에서 작성을 한번 해보시고요. 실습 환경이 없으시는 분은 그냥 보셔도 됩니다. 제가 약간의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이 기능을 못 쓰는 경우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상당히 쉬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전파가 좀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하셔서 프로젝트에서 성공적으로 잘 해서 적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이거는 뭐 적용하는데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이런 기능들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잘 가이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콤보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이제 셀렉트 박스에 보면은 value not in list 속성이라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본 교재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콤보 박스에 데이터 바인딩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요. 이렇게. 자, DLT 언더바 콤보라는 데이터 리스트를 만들어서 해당하는 콤보에 바인딩을 한 거예요. 자, 바인딩을 했는데, 01, 02, 03, 04. 요렇게 4개 값밖에 없어요. 4개 값밖에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05라는 값을 직접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이게 실행한 화면의 예시예요. 자, 이제 셀렉트 박스에 바인딩된 요 데이터에 없는 값, 05라는 값을 주게 되면은 안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라져요? 없어져 버려요. 왜? 바인딩이 안 되어 있으니까. 네, 데이터에 바인딩이 없더라도 값을 유지시켜 주게 하는 기능이 이 셀렉트 박스에 보면은 이 value not in list, keep value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유지를 시켜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행된 예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작성된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지금 작성된 화면인데 실행을 하게 되면요. 이와 같이 AAA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태에서 여기다가요. 만약에 값 자체를요. 제가 넣어볼게요. 여기 셀렉트 박스에 해당하는 요 아이디 셀 1이라고 적절히 주고 스크립트에다가 여기다가 셋 밸류를 하는 거죠. 셋밸류를 하되 아까처럼 05번으로 꼭 05로 안 해도 돼요. 그냥 없는 값. 지금 되어 있는 게요 콤보예요. 보게 되면은 여기 4번까지만 딱 있잖아요. 4번까지만 있는데 없는 값을 해주는 겁니다. 없는 값을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행. 하게 되면 05가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하는 속성이 여기에 보면은 셀렉트 박스에 value not in list keep value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값이 바인딩 되었을 때 얘를 유지시켜주는 기능. 얘가 만약에 빠져 있잖아요. 얘를 바꿔볼게요, 제가. 디폴트는 그냥 안 주면은 디폴트입니다. 요 keep value라는 요 속성을 빼봤어요, 제가. 요 속성을 빼보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하게 되면 이제 값이
동호라는 값이 안 되고 첫 번째 값이 그냥 올라와 버리잖아요, 이때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원래 내가 적용한 값, 데이터 바인드에 없는 값이라 하더라도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쓰려면, 이렇게 05로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쓰려면, 여기 있는 keepValue라는 value나 list를 keepValue로 이렇게 선언하는 이러한 속성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런 게요. 근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그리드 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드 뷰에서도 콤보가 있잖아요. 이 콤보에서도 똑같이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쓰는데 이 그리드 뷰 콤보에서는 지금 그리드 뷰를 콤보로 나타냈을 때 같은 기능이긴 한데 그리드 뷰 콤보에서는 아까 봤던 밸류 나딘 리스트라는 속성이 안 보여요. 좀 맞춰놨으면 했는데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드 뷰일 경우에는 똑같은데 얘는 셀렉티드 데이터를 false로 넣어야 돼요, 이때는. 자, 이렇게 쓰게 되면은 얘도 없는 값이라도, 바인딩 되지 않은 값이라도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미리 작성했던 거고요. 신규 파일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저는 연습 4번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 실습을 통해서. 자, 맨 처음에 뭐 화면 그리는 거 페이지 시작부터 눌러서 시작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자, 데이터 리스트를 하나 만듭니다. 아웃라인의 헤드 탭에서 데이터 리스트 콤보로 사용할 데이터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추가를 해주시고 아이디는 적절히 하세요. 저는 DLT 콤보라고 할게요. 뭐안 바꾸셔도 상관없고요. 자, 여기서 코드하고 네임만 보시면 됩니다. 뭐, 딴거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는 코드하고, 하나는 네임 할게요. 코드명. 아이고, 오타를 쳤네요. 그리고 데이터는요, 아까처럼 1, 2, 3, 4 해볼게요. 01, 02, 03, 04. 아, 화면을 좀, 확대를 좀 줄여놓고 할게요. 뭐, 이름은 ABCD 해도 됩니다. 네임은 뭐, 단순하게 하시면 되는데, 코드값만 뭐, 010304 정도 한번 해보죠. 자, 이와 같이 해놓고선, 하나는 일반 콤보에, 콤보인 우리 셀렉트 박스에 하나 바인딩을 시켜보고, 하나는 그리드 뷰 쪽에서 사용하는 콤보에다가 한번 바인딩을 시켜볼게요. 두 개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두 개를 바인딩 하기 위해서 우선은 콤보부터 하나 그릴게요. 여기 보면 입력 폼 중에 이렇게 셀렉트 박스라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 찾아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그리드 하나만 그려주세요. 두개 그립니다. 두개 그리는데, 이제 그리드를 표현할 데이터 리스트 단순하게 하나만 그립니다. 칼럼 한두 개만 할게요. 많이 안 하셔도 돼요. DLT 리스트. 놓고 두 개만 하고 데이터도 두 개만 그냥 할게요. 뭐 필요 없어요, 많이. 자, 적용을 해주고, 바인딩 시켜줘서, 신규 생성으로 그려야 두 개만 딱 나오겠죠. 하나는 아이디로 하고, 하나는 셀렉트로 할게요. 이렇게. 자, 이두 번째 거는 조금 늘려주고 크기를 이걸 볼 거니까 여기 인풋 타입만 셀렉트로 가정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걸 한번 해보면 돼요. 첫 번째, 이제 이 셀렉트 박스에 아이디 등 적절히 뭐셀1 정도로 주시고. 아이디 조약 코딩 할수 있죠? 이 정도로 주시고. 두 번째, 이 그리드 뷰의 아이디도 적절히 뭐 GRD 1 정도로 줘봅니다. 이런 기능들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바인딩만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 더블 클릭해가지고 자, 디폴트로 두개 나온 건 지워버리시고요. 바인드 아이템 셋을 통해서
기본 교육 때 하는 것들은 저는 쓱쓱 넘어가 버립니다. 자, 지금 라벨로 나타낼 거, 밸류로 나타낼 거 적용해 주시고, 오케이 누릅니다. 아래쪽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요 콤보랑 적용을 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없는 값을 줘보자라는 거죠, 각각. 시작할 때. 엑셀 1에다가도 set value 하는데 5번 줄 거고. 없는 값이죠? 5번 줄 거고. 그리드 같은 경우에도, 아, 그리드에다 주는 게 아니라 있는 데이터 리스트에 줘야 되죠? set value 하는데, cell 데이터죠? 0번째 걸로 해보죠. 여기서 컬럼 2로 했네요, 제가. 컬럼 2에다가 값을 05번 줘보자고요. 이렇게 5번을 줬을 때 아무 옵션도 안 주게 되면요, 안 나온다고요, 값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안 나오죠? 없어요, 값이. 5번, 1, 2, 3, 4로 바인딩 되어 있기 때문에 1, 2, 3, 4에 해당하는 값이 아니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실행해 보면은. 그쵸? 자, 그랬을 때, 여기 교재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select 박스는 여기 있는 value not in list 이 부분이요. select 박스는 value not in list를 keep value로. 이렇게 주는 거고. 요거 달라요. 똑같은 기능이긴 한데, 콤보하고, 그리드 뷰의 콤보하고는 기능이 다르다. 얘는 셀렉티드 데이터. 여기 보이시죠? 이 셀렉티드 데이터. 얘는 선택값 유지를 하려면 false로 준다. 이렇게 두 개의 속성을 지금 문서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제 5번이 아까는 안 나왔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이 각각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에 대한 부분도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문서를 보시면서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select 박스는 value not in list. 그리고 그리드 뷰의 콤보는 selected data. 이걸 기억해 주세요.
적용을 해보셨을 거라 믿고요. 다음 기능도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뭐 소개해 드릴 기능이 좀 여럿에 있어서 또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요. 요 비지블 컬럼에 대한 속성하고 그 다음에 보이는 이네이블 컬럼에 대한 속성은 거의 처리 방식이 비슷해요. 요거 두 개는 같이 한 번만 볼게요. 요 비지블 컬럼이라는 건요. 아까와 같은 콤보 상황이에요. 콤보 상황인데 이 목록에서 특정 항목을 안 보이게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단독 속성으로는 사용을 못 하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있는 비지블 컬럼 속성과 비지블 컬럼 포스 밸류 속성하고 요거 두 개를 같이 활용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컬럼이 이와 같이 지금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지금 비지블 컬럼, 이네이블 컬럼 두 개로 같이 표현을 해놨습니다. 요거는 샘플을 만들어 놓은 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지금 여기 컬럼을 지금 두개 그렸는데 먼저는 비지블 컬럼부터 볼게요. 요거 설명하고 이네이블 컬럼을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지블 컬럼 같은 경우에는 아웃라인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리스트를 한번 보니까 지금 DLT1이라는 걸 지금 만들어 놨어요. 여기 화면에서 DLT1 찾아가 볼게요. 데이터 리스트 중에서 이 DLT1을 보니까 지금 속성이 지금 컬럼이 3개 있어요. 코드와 네임과 밸류 3개가 있는데 데이터 값이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특이사항은요. 요 발이라는 컬럼을 일부러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발 컬럼. 요 발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은 이 발값을 true로 주고요. 3번만 false로 줬어요. 일부러. 일부러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false로 적용된 이 3번에 대해서는 얘를 안 나오게 한번 처리를 해보겠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DLT1로 지금 매핑이 돼 있는 것은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자, 3번에 대해서 안 나오게 처리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속성을 주냐면요. 여기서 지금 해당하는 이 셀렉트 박스를 선택하고 속성 중에 보게 되면 아래쪽에서요. 여기 보면은 비지블 칼럼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비지블 칼럼의 기준이 되는 이 바인딩 된 칼럼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발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 발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까 봤던 이 데이터 리스트에서 요 컬럼명 있잖아요. 요 부분이에요. 요 발컬럼. 이 발컬럼의 값을 가지고 비교하겠다. 요 뜻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게 비지블 컬럼입니다. 여기 있는 비지블 컬럼이요. 자, 이 비지블 컬럼을 지금 발 컬럼으로 비교하되 값이 어떤 값일 때안 보이겠냐라고 물어보는 게 비지블 컬럼 false value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제가 발 값을 3번만 지금 false로 줬잖아요. 이게 false인 것은 이 발이라는 컬럼의 값이 false인 데이터는 레코드는 나오지 말아라. 아예 히든 처리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설정을 한 거예요. 데이터를 보시게 돼서 그래도 이 데이터가 그래서 발에 대해서는 false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 false인가 cc는 그래서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얘를 실행해 볼게요, 제가. 실행을 해 보니까 지금 선택을 딱 눌러 보니까 아까 a, b, b, c, c, d, d 이렇게 네 개의 값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비지블 컬럼 값을 false로 적용한 cc의 값은 숨겨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같은 기능이 이제 그리드 뷰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드 뷰 콤보에서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그리드 뷰 콤보에서 쓰실 때에는요, 속성을 보시게 되면은 아까 그 속성을 찾아보려면 안 보일 거예요. 여기서는 안 보일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면. 이쪽 부분에서 얘는 이게 보이는데 이 그리드 뷰 쪽에서는 따로 저 부분이 안 보이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얘도 사용자 쪽에다가 이렇게 추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드 뷰 쪽에는 아직 추가가 안돼 있어서 그러는데
안 보이면은 요 사용자 쪽에다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없으면은 여기다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소스 탭 열어서 직접 XML 그 소스 탭에서 넣지 마세요. 여기 사용자 탭에서 추가를 통해서 넣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넣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비즈블 컬럼에 대해서 실행된 웹브라우저에 대해서 지금 CC값만 안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이 DLT에 사실 AAPP, CC, DD 다 있어요. CC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다만 이 value 값이 false인 경우에만 희대시켜줬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는요, 똑같은 기능인데 이번에는 이 CC 값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선택을 못 하도록 하는 거예요. 선택이 안 되게. 즉, disable을 처리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화될 컬럼만 이렇게 세 개가 있고 CC 값만 비활성화를 시켜준 거예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죠. 거의 비슷한 기능이에요. 근데 속성만 틀리는 거죠. 이제 보여주게 하는데 지금처럼 선택만 못하게 비활성화 시킬 거냐, 아예 보여주지도 않게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속성만 틀리다라는 거예요. 자, 보여주지 않게 할 때는 비지블 컬럼 폴스 밸류를 이용하고 enable에서 지금 disable, enable로 구분되어서 선택을 못하게 처리를 하실 때에는 여기서는 enable column, false value라는 걸 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스튜디오에서 그래도 enable 쪽도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select 박스에 보시게 되면은 이 enable 쪽은 조금 위에 있어요. 아까 visible 쪽은 밑에 있었죠? enable은 여기 있습니다. 자, 똑같은 속성이 이와 같이 이제 enable 컬럼을 value로 똑같이 적용했죠? 이 false value를 false로 이렇게 적용을 한 겁니다. 이와 같이. 자, 그리고요. 이 그리드 뷰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또 볼라 그러면은 저 속성이 안 보이네 그랬을 때는 이제는 감을 잡으셔야 돼요. 없으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사용자 탭에서 직접 추가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똑같은 기능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해당하는 기능 관련해가지고는요, 여러분들도 이걸 보시면서 굳이 지금 뭐 그리드까지는 안 해보더라도 요 콤보에서 이네이블과 비지블 컬럼을 적용하는 거, 요거는 한번 지금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한 3분 정도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뭐 데이터리스트는 하나만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요것만 만들고 그리드뷰는 굳이 안 그려도 되고 여기 있는 속성만 가지고 확인해 보셔도 기능은 충분히 숙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nable 컬럼과 비지블 컬럼을 적용하는 거 한번 여러분들 로컬에서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 한번 실습해 보시기 바랄게요. 문서를 열어 드릴게요. 요 문서 보시면서 본 교재의 설명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뭐 enable을 하던 비지블 컬럼을 하던 두개다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데이터 리스트 콤보에 바인딩 될거 하나 만들어 보고, 그리고 false value, true value로 사용될 거 컬럼 잘 지정하셔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은 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충분히 해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 잘 해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기능들은 유출성 기능들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겁니다. 근데 유출성 기능 중인데, 여러분들이 좀안 써봤을 법한 기능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인풋 캘린더와 관련한 기능인데요. 이 부분은 뭐 요거는 문서만 보셔도 요 다음부터는 좀 확인이 되실 거예요. 굳이 꼭뭐 만들어 보시고 싶으면 뭐 점심시간 이용해서 혹은 끝나고 또 만들어 보셔도 될것 같은데, 이 Disable Before Data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풋 캘린더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캘린더의 날짜를 비활성화하는, 지정일 이전으로 비활성하는 그러한 뭐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된 날짜에서 선택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하는 API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인풋 캘린더의 아이디 주고 이 Disable Before Date라는 API가 있어요. 이 부분. 이렇게 지금 날짜를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정한 날짜 이전의 날짜는 선택되지 않게 막아버리는 기능이에요. 이게 API입니다. 이 부분은. 쓰는 방법이 문서에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참조를 하셔가지고 필요하실 때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출성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인풋 캘린더에서 이런 API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사용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요 부분들은 확인차 넣어드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전 날짜를 선택 안 하는 거는 요 비포 데이트였잖아요. 근데 앞으로의 날짜, 이후의 날짜를 선택 못하게 하는 건 디세이블 애프터 데이트입니다. 이것도 역시 API예요. 인풋 캘린더의 ID하고 해당하는 API를 적용을 하시고 날짜를 주시면 이 이후의 날짜는 또 선택이 되지 않도록 적용을 하는 기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풋 캘린더의 기능인데 필요에 따라서 이런 기능들을 요구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면 활용하시기 좋겠죠. 물론 제가 소개를 안 해드려도 API를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도 있는데, 이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못 찾고 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기능을 유용한 기능으로 좀 넣어놓은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 그룹에 보면은요, 요 API를 많이 안 써보셨을 거예요. 인보크라는 API가 있습니다. 이 API 중에서 인보크는요, 일괄적으로 메소드를 처리하게 하는 기능을 쓰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 인보크는. 그룹에 놓고 인보크라는 API를 찾아보게 되면은 동통으로 실행할 API명을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지금 set disable을 예를 들었죠. 인보크하고 set disable을 true로 주게 되면 그룹 내에 있는 녀석들이 한꺼번에 처리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물론 뭐 그룹에 set disable 주나 별 차이가 없는데, 이건 예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공통 메소드를 실행할 때 그때 활용을 하는 게요 invoke라는 거예요. 자선 컴포넌트 중에 이제 실행하는 것들, 이렇게 한 번에 적용을 할때 사용하는 게 invoke인데, 이런 부분들도 뭐 공통적으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드렸듯이 뭐 set disable도 그냥 써도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뭐 read only를 적용한다거나 뭐 이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invoke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그룹 내 invoke로 선언된 이 메소드를 공통으로 자선 컴포넌트한테 한꺼번에 실행하게 할때 그때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밖에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까지만 하고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출성 API에 대해서 좀 설명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유출성 API 중에 이제 날짜와 관련된 부분들 잘 모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자바스크립트 함수로 별도로 구현해서 쓰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구현하는 부분들은 또 함수를 또 추가를 하고 스크립트 작성을 또 해줘야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번거로운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번에 변환해주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날짜 관련 util API들을 좀몇 가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음력을 변환을 할 때는요, 이제 웹스퀘어의 데이트라는 객체에 보면은 toLuna라는 이러한 함수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Luna가 말 그대로 음력이잖아요. 그래서 양력 날짜를 입력하게 되면 음력 날짜로 변환을 해주는 기능,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양력으로 변환할 때 음력 날짜를 주면 양력 날짜로 변환을 해주는 거는 toSolar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굳이 공통 함수로 안 만드셔도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getDay라는 건요, 요일을 반환해 줘요. 그 해당하는 날짜가 무슨 요일이었는지.
이런 것들, 웹 스퀘어 유틸성 데이터 함수에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별도 구현을 굳이 안 하셔도 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면 또 이런 함수들을 또 만드셔야 되니까 공통 개발자 입장에서는 좀 이런 것들을 알면은 하는 일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공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리스트에서 전체 로우 수를 반환을 할 때요.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세요. 보통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갭로우 카운트를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근데 이 갭로우 카운트는요, 화면에 보여지는 로우 수 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터가 걸려 있거나 드릴 다운으로 데이터가 접혔거나 이랬을 때는 그 접힌 상태만큼 원래 데이터를 반환하지 않아요. 그래서 필터나 드릴 다운이 걸려 있을 때 화면에 보이는 만큼만 반환을 해줘요. 반면에 그거와 상관없이 전체 원래 데이터 다 보여주는 거는 갭 토탈 로우입니다. 두 가지 API 용도가 틀리니까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팝업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거, 이런 거 WRM에 이런 함수들 많이 있을 거예요. 얘가 is 팝업이냐 아니냐? 저희는 유틸성 자료 다 $p에 있죠? 이 $p에 is 팝업 이런 API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 웹스퀘어에 로그를 출력할 때이 $p에 로그를 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실행된 화면에서 이 로그 보기에 찍히는 부분들이에요. 달라피의 로그를 이용하면 이렇게 우리 로그 보기에서 로그를 확인할 수 있게끔 제공되는 기능들이 있다. 그 정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전은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고요.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